안녕하세요. 한비TV 한비씨입니다. 오늘은 첵스 초코 한번 먹어볼게요. 켈로그구 진한 초콜릿 맛. 네. 농심에서 만들었고, 농심 켈로그. 5곡으로 만든 첵스 초코네요. 제품명이. 그 다음에 안성시에서 만들었네요. 기술 도입으로 제조. 대충 칼로리를 보면은 30g당 30g당 118 칼로리라고 되어 있네요. 보시면 총 1337 칼로리인데 그럼 아침 식사로 먹으면은 꺼내보면 있고,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, 한 칼로리, 그러니까, 반은 먹어도 되겠네요. 그죠? 이 정도 제가 표시하냐? 이 정도는 먹어도 그럼 650 칼로리 정도 된다는 거네요. 우유까지 하면 근데 더 되겠네 칼로리가. 하여튼 뭐 이 정도는 먹겠습니다. 대략. 커팅을 하고. 이 정도 선에 맞췄고요. 우유를 저 서울로 쓰겠어요. 너무 많이 넣었는데? 네, 먹어보죠. 네, 먹어볼게요. 맛있네요.
네, 오늘 켈러그 체크 초코 먹어봤는데, 두 가지로 먹을 수 있겠네요. 제가 먹은 방법은 우유를 적당히 많이 넣어가지고 초코 우유가 된 맛이었습니다. 그리고 첵스는 되게 부드러워졌죠. 그러니까 대신에 근데 두 가지 방법인 게 약간 우유를 좀덜 하면은. 덜 하고 또 적당히 안 비비면은 어떤 효과가 나려면은 첵스가 초코맛이 더 진하겠죠? 약간 더 바삭하고 그두 가지로 먹을 수 있겠네요. 전반적으로 굉장히 맛있었고요. 또 먹고 싶은 그 좋은 맛이었습니다. 여기까지 켈러그 첵스 초코였고요. 한미TV였습니다. 저희 채널 구독, 시청, 후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다음 시간에 뵐게요. 안녕.